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다크 폴로갱의 다크 리액션 비디오를 오랜만에 올리면서 이탈리안 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이신지 시청자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요즘 떡상하는 래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런도 다 소사 라는 래퍼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뮤직비디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그분께서 요청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래퍼의 비디오를 보는 순간 예전에 파키가 생각이 났어요. 파키의 로지 같은 뮤직비디오가 생각이 났어요. 역시나 그때도 이태리 구독자분들께서 파키라는 래퍼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 파키의 어떤 랩 스타일이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근데 요즘에 이태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힙합 음악을 저처럼 깊게 들은 사람들은 요즘에 유럽의 힙합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파키 같은 래퍼가 그래도 한국에서 힙합을 좀 깊게 듣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알려져 있는 래퍼가 됐어요. 또 이렇게 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래퍼를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런더 다 소사 Face to Face Exposing Me Remix라고 되어 있는 비디오고 가사는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패기 넘치는 가사예요. Givenchy Dream 그리고 이젠 나를 봐 나는 이제 장난이 아니야 나는 이제 겁나 잘나가는 래퍼고 나의 형제들이 떠나고 있지만 나는 뭐 계속 이 자리를 지킨다 뭐 약간 이런 내용도 있고 저는 이 음악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왜 신선하게 느껴졌는지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더 다 소사 런더의 Face to Face Exposing Me Remix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eamer와 Audi 사이에서 아주 멋있는 포즈들을 잡고 있는 저 블루 후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약간 69 바이브가 있어요. 그쵸? 이런 랩핑을 들으면은 아무리 같은 힙합 뮤직비디오라고 해도 나라마다 바이브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태리는 이태리만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길들여진 저한테는 이런 비디오를 보면 진짜 많이 신선하게 다가온다니까요. 아, 너무 좋은데? 아, 하다. 저 아직 이 래퍼의 뭐 다른 음악들을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하드하고 빡세고 다 좋긴 한데 목 건강이 좀 걱정되는 톤을 갖고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인가? 잘못하면 성대가 나갈 것 같아.
참 이태리 비디오도 보면 파키나 이런 비디오도 보면 되게 래퍼랑 크루들이 진짜 막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처럼 되게 자유롭게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진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서 이질감이 그렇게 또 없죠? 뭔가 파키의 랩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이 래퍼의 어떤 느낌이 래핑을 떠나서 그냥 모습이나 이런 느낌이 NLE 차파 같은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NLE 차파의 바이브가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멋있네요. 참 이탈리아는 멋있는 래퍼들이 많아요. 그냥 이거는 단지 제가 외국인의 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굉장히 좀 멋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이태리를 넘어서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뮤직비디오나 음악들을 보면 확실히 굉장히 그 자유로움이 느껴져서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보수적인 나라고 보수적인 관념들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란더의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좀 자유롭고 다소는 조금 공격적인 가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죠. 물론 그런 가사들을 쓰는 래퍼들은 있는데 이 정도로 어떤 뮤직비디오와 가사가 이렇게 합치돼서 뭔가 자유로운 바이브를 뿜어내는 거를 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저한테는 이태리 랩, 이태리 트랩, 이태리 힙합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저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파키의 로찌를 추천받고 나서의 어떤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런더, 저 이 래퍼를 좀 더 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